한나라당 지난 4년 동안 지방 권력의 75%를 장악했습니다. 한나라당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지를 향상시켰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까? 한나라당이 한 일이라고는 권력을 독점하고 부패한 지방 권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그리고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말고는 한나라당 시장, 군수, 도지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6.2 지방선거에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셔서 확실하게 지방 권력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관심은 생활정치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달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달라,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고 싶다. 이것이 민심이고 야권 단일 후보가 여기에 맞는 후보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십시오. 저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던 수원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보다 저를 사랑했던 것보다 몇 배 더 유시민을 사랑해 주십시오. 유시민이 경기도를 바꿀 적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보도를 보니까 우리 유시민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호남 향우들의 유시민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박주원이도 4년간 감옥을 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 유시민 대통령,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판과 비난은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명박 정부를 이겨보자는 비난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야권 단일 후보로 유시민 후보가 선정됐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은 이러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고 뭉쳐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유시민 후보의 선대위원장 제의를 전화받고 정세균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만약 유시민 후보의 당선에 필요하다면 이 박지원이의 모든 것을 던짐으로써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고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했던 호남 향우들이 유시민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이 대통령이 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더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대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뒤에 더 부자 됐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이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이 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이 더 환경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이 각종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하신 일이 뭐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여건이 나쁘고 환경이 나쁘고 세계 경제가 위기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4대강 사업 꼭 하고 싶고 부자 감세 해주고 싶고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고 싶고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옳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고치는 것,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대한민국을 덜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제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첫 번째 소망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경기도를 조금은 다른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문수 지사를 나쁘다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4년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도지사가 되면 김문수 도지사가 할 때와는 조금은 또는 많이 다른 경기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라당에서 입 달린 사람은 전부 다 나서서 야권 단일 후보 유시민을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하고 있습니다. 일체 대꾸하지 않았는데 대꾸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저질 인신공격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만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도지사가 되면 4대강 사업은 공기 단축해서 밤샘 작업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야권 단일 후보 유시민이 도지사 되면 4대강 사업은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 점이 차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또 도지사가 되면 계속해서 땅굴 파고 터널 뚫고 길 내고 집 짓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야사당 단일 후보 유시민이 도지사 되면 우리 경기도가 애들 키우기 좋고 어른들 잘 모시고 여성과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도지사가 서민들을 챙기는 그런 따뜻한 도가 될 것이다. 그것이 차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